안녕하세요. 왓더펀 드디어 20편을 맞이했습니다. 아, 오늘의 20편을 맞이해서 오늘의 팁은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하는 팁인데요. 지난번에 뭐 와우 이펙트를 넣고 뭐 이런 재밌는 것들도 보여드렸는데 피아노랑 스트링을 섞었어요. 두 개 섞었는데 우리가 이제 피아노랑 스트링을 섞었을 때 요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해 갖고 이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. 제가 말씀드렸어요. 요거 그냥 뒤에 풋 컨트롤러 1번에 꽂으면 볼륨 페달이 된다고요. 지금 제가 퍼포먼스 모드에서 피아노랑 스트링을 섞은 음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자, 근데 이제 1번에 꽂은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 볼륨 페달이 되겠죠?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피아노랑 스트링 둘 다 볼륨이 걸려 버린다는 거거든요. 이제 제가 원하는 스트링 파트만 요 익스프레션 페달로 볼륨을 조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제가 만든 퍼포먼스고요. 여기 풀 콘서트 그랜드하고 웜 백이라는 스트링 두 개를 섞은 거예요. 자, 에디트를 누릅니다. 에디트 하면 에디트 커먼이 떠요. 에디트 커먼이 뜨고 자, 여기서 파트 2로 갑니다. 파트 2. 그럼 에디트 파트 2가 뜨죠. 에디트 파트 2가 떠요. 맨 끝에 리시브 스위치 눌러주세요. 자,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신디사이저에서 쓰이는 여러가지 컨트롤러들이 나와 있어요. 피치 밴드 휠, 뭐 애프터 터치 뭐 이것저것 막 있어요. 근데 여기 보면은 풋 컨트롤러 말고 이제 익스프레션 이라고 나와있습니다. 익스프레션. 익스프레션 페달을 적용을 시킬 거냐 말 거냐. 우리는 피아노는 익스프레션 페달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. 스트링만 하고 싶지. 그래서 여기 체크박스를 이렇게 꺼줍니다. 그럼 이제 이 익스프레션 페달로 피아노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. 스트링만 영향을 받지. 어디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파트만 볼륨을 올려줬다 내려줬다 할 수가 있습니다.